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 대추나무와 오미자나무가 심겨진 2차로에 접한 1529평의 밭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하기에 적합한 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 356-2번지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29평으로 대추나무와 오미자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충주도심과 서충주 신도시로부터 주행 10여분 거리에 위치하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금액은 3억 8,2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지적도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생기긴 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준평지형이네요. 핑크색 라인이 토지의 경계선이겠죠. 남쪽과 북쪽은 트여있고요. 동쪽엔 2차로가 접하고 서쪽엔 야산이 접하네요. 이쪽 방향으로 3-4분을 진행하면 4차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서충주 신도시, 우회전을 하면 충주 도심으로 연결되고 시간은 각 주행 6-7분 거리네요. 이쪽으로 진행을 해도 충주 도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쪽 전방 300여 미터 지점에 로암리 고분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치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2차로에서 토지 내로 들어왔는데 차량상 잘못 들어왔다 싶어 도로 백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토지도 당연히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토지가 2차로에 접한 거리는 약 40m 정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농막과 창고도 매매 목록에 포함이 되네요. 항공사진으로 보았을 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말고 풀서핀 곳과 컨테이너가 위치한 토지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데 컨테이너는 타인 소유라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의 동쪽 경계는 2차로가 되겠고요. 토지의 북쪽 경계는 푸른색 그물망 펜스가 되겠고요. 토지의 남쪽 경계는 왼쪽의 뚝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 멀리 보이는 서쪽 야산의 앞까지 뻗어있는 겁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1529평이고요.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대추나무가 되겠고요. 일반대추, 사과대추, 약대추가 심겨져 있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미자라고 하는데요. 지지대와 그물망을 통해 위로 자라게끔 시설해 놓았고요. 물 공급을 위한 관수선이 전체에 설치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라인의 길이는 평균 50m 정도입니다. 왼쪽에 진행 중인 공사는 우수 배수관 정비 중인 듯 하고요. 이 토지의 서쪽 경계는 그 배수관에 접하는 부분까지일 듯 하네요.
그러니까 중장비가 작업 중인 빈터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추나무와 오미자나무의 밭으로 사용 중인 평단가 25만원, 매매가 3억 8,200만원의 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중인데요. 다만 이 위치가 평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에 비행기 소음이 크다는 흠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도지의 남쪽 언덕에서 촬영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